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4월 29일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박수 치면서 또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우! 자, 오늘 비도 좀 부슬부슬 오는데요. 자, 화이팅 하기로 해요. 자, 먼저 마감, 해외시장 마감 시황부터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다우존스 0.31% 상승, 나스닥 0.34% 상승, 반도체 지수 0.83% 하락. 자, 미국은 계속 신고가, 자, 신고가 나스닥 S&P 500 인근에서 계속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20일 인근에 살짝 터치는 하는 조정 다우존스 보였습니다만 양호하고요. 나스닥은 5일선 깨는 듯 하다가 다시 탈환. 반도체 지수도 낙폭은 좀 있습니다만 그동안 좀 강하게 올랐거든요. 2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유럽도 비교적 양호입니다. 독일 0.27% 상승. 영국만 살짝 소폭 하락인 걸로 알고 있고요. 유럽도 문제 없습니다. 자, 중국이 조금 낙폭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1.20% 하락 보이는데요. 여기 지점 있죠. 3120. 여기는 깨지 말았어야 하는데 일단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60일 인근인 3000권 정도로 열려 있습니다. 자, 바라기로는 밑으로 강하게 깨기보다는 반등시도 좀 나와야 되는데요. 전일 낙폭 크게 좀 빠진 것이 일단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머지 니케이나 대만의 가권지수는 양호한데 우리나라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뉴스 많이 봤을 겁니다. GDP 역성장 마이너스 0.3% 역성장 했다는 뉴스, 환율 급등, 그리고 대표성을 띄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우리 주력 업종들이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일단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30%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외국인이 855계약, 기관이 113계약 매수하면서 마감했고요. 콜옵션 11% 정도, 풋옵션 12% 정도 등락했습니다. 자, 환율이 문제예요. 환율이 이제 2년 이상 유지되던 여기 고점 부위를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16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환율 급등에는 외국인들이 배당금으로 받았던 부분들 본국으로 송금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리고 비단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것 같은 문제가 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가 기조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조정 받았으면 좋겠는데 수출 업체로 봐서는 나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비교적 우리 환율이 올라가면 여지껏 봤을 때는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유럽 이런 쪽은 주가와 환율은 비례합니다. 수출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저번 주 초반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분석이 좀 맞아떨어지려면 20일, 60일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그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15일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저번 주말을 기점으로 하면 7일 정도 조정받는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피보나치로 따져보면 여기에서 여기 폭 2125에서 2251 사이에, 여기에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정도 20일 60일선만 깨지 않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전일 저점 부위가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하면 61.8% 조정권까지는 왔습니다. 자, 나쁜 거는 20일 60일 강하게 은봉으로 깨버리고 개발하면서 깨졌다는 게 안 좋은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61.8%에서 도치 보이면서 방향 전환 시도를 한번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이제 매치됐다는 거, 거의 조정
조정이 절반 정도 조정된 상황이니까 반등시도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1.2%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60일, 20일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깨버렸어요. 자,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이 비교적 좀 매수세 조금이라도 들어와주는 반면에 기관이 그냥 해폭탄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죠? 발목을 잡아도, 그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매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빠지는 거거든요. 밑으로 추가 하락도 지금 나와도 누가 뭐라 할 상황이 아닌데 바라기로는 강한 반등세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고 밑으로 추가 하락하면 720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저항권에 이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평선들 다 뭉쳐있는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2200권까지 이번 주에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고 강한 반등세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자. 그것이 핵심 키입니다. 자, 해외 시장이 괜찮은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어느 정도 마무리권에 왔다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부분하고요. FOMC가 이제 30일부터 1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큰 기조 변화 없을 것 같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대표들이, 베이징도 방문하고요. 워싱턴도 방문하면서 구체적인, 거의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 미국 주가 양호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럽은 크게 뭐 지금 현재 뉴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 잘 지켜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번 주에 IT 전기전자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장이 출렁출렁 했고요. 비교적 양호한 것은 IT 전기전자는 주도를 했던 업종이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에 이슈가 좀 있어서 매도가 좀 집중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시총 상위 위주로 그래도 매도세가 나왔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것은 프로그램 물량 비중을 좀 줄이는 듯한 그러니까 시총 상위 내지는 업종 대표주들을 골고루 그냥 매도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쪽을 크게 매도하는 것 IT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크게 보여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하고요 생각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보유 상황 잠깐 체크하면서 수급 한번 체크하도록 하죠. 현재 제법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일단 양호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유한양행 제외하고는 다 빨간불 보이고 있는데요. 좀 가야 돼요. 지금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 하고 있어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이 크게 팔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300억 이거 판 것도 아니거든요. 이 앞전에 한번 보십시오. 1500억, 1700억, 2400억, 3200억 사오다가 1300억 한번 팔고 그냥 뭐 그냥 적당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주가의 흐름만 본다면 지수의 흐름만 본다면 상당히 조금 등락 심하고 위험해 보이는 권역이긴 합니다만 닥터케이는 외국인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직까지 시장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금 축소, 장 초반에 축소했다가 다시 느린 이후로는 줄이고 있지 않고 그냥 홀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는 권력이라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조금 직결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신세계, 최근에, 외국인 관심 있고 기관은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백화점, 면세점 개통으로 두각 나타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홀딩합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
지속적으로 기관에 관심이 있고요. 지수 모양도 밑으로 추가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오늘 반등만 좀 제법 강하게 나와준다면 아무 무리 없는 상황이다. 오늘 비교적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일진다이아 이게 조금 아픈데요. 매수 잘해서 한12% 가까이 수익 나다가 이거 다 토해냈어요. 하지만 수소차, 수소경제가 우리나라 정부도 크게 한 축으로 밀고자 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일단 더 홀딩하겠습니다. 삼성 SDI, 자, 전기전자 쪽으로도 괜찮고요. 자, 2차전지 쪽으로도 강세를 나타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 모양이 여기 딱 지지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들어갔고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동차 업종이 강세거든요. 그러면 연관되어 있는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도 같이 매수세 이어질 수 있다. 일단 판단합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사서 여기 고점에서 단기 최고점에서 잘 팔아먹고 추가 상승 예상하고 일부 물량 들어갔는데 흔들림 상당히 심합니다.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 여기 매매의 축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기관은 매도세가 상당히 심했고요. 외국인이 다 받아줬습니다. 전일은 반대입니다만 그렇다면 약간 처져도 여기만 지지한다면 7만 한 6천원권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폰 출시 연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 있을 때 대안이 될수 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란 것은 기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조금 더 매매를 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일단 보유 중입니다. 셀트리온 배당 받은 분들도 계시고 자 22만 원에 던지라 그랬고요. 자 정확하게 단기 고점 예측 맞아떨어졌고 전이 사실은 장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장 초반에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장 돌아서고 외국인 매도세 크게 안 나온 거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거든요. 21만 2천 원에 이제 추가 들어갔습니다. 자, 20만 5천 원 깨지게 되면 가지고 계신 물량들 줄여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처지더라도 20만 5천 원에서 반등 시도 나오면 물량 조금 추가. 강하게 반등하면 그대로 홀딩하면서 22만 5천원 1차 목표, 2차 목표 24만원권까지 노려보겠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데 유료 회원들 상대로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이제 가동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채팅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채팅방도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고 혼자 하시기 힘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YSOL 5G 개통으로도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서 출렁출렁하고 있는데요. 60일. 자, 이것은 16,000 정도 깨지 않는다면 들고 갈 생각이에요. 시장의 핵심인 권역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만 나오면 여기 전고점 인근인 18,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기관에 관심이 있죠. JYP 엔터테인먼트 살짝 들어갔는데 단기간에 모양 안 좋습니다. 일단 일부 물량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일단 위닉스 공기청정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60일 인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의 조정권으로 보면 61.8% 조정 권역이기 때문에 60일 매치되고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 매수세 있는 종목이에요. 60일만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권을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큰 화면으로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29일부터 동시효과 보여지는 게 8시 30분부터라고 바뀌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동시효과 괜찮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딱 보합이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IT 전기전자 시총 상위 쪽으로는 살짝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고, 자, 핸드폰 부품주 등락을 좀막 거듭합니다만, 여전히 그죠? 시장에서 관심이 쌓는 권역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관심은 있는데 등락폭 심하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따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비교적 좀 조정받고 있는 권역이네요. 많이 올랐거든요. 중국 화장품, 면세점 개통, 오늘 강세 보일 것 같네요. 일단 면세점이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조금 주춤. 그죠? 아모레퍼스픽이 약간 고점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고점 부위예요. 자, 엔터테인먼트도 뭐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 자, 조선이 요새 수주 소식들이 있으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 완전 전환 못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건설주 전이 좀 오름폭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동차 역시 강세예요. 자동차 부품도 강세고.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도 강세 출발 예상되고, 수소차가 오늘 빨간 거 보여요. 자, 시장 출발합니다. 출발! 신세계 2.8 상승 예이야우 후 일진다이아 2.6 상승 YSL 1% 가까이 JYP 셀트리온 유한양행 삼성 SDI 이약보합 정도고 나머지 다 뜹니다. 자, 안 던진 거 일단 성공 아닙니까? 시장 판단 잘안 틀려요 여러분들. 시장 판단 잘 맞추는 게 닥터케이크 특기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쭉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비교적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잘 맞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시장 갭 상승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은 제발 밑으로 꼬꾸라지지 말고 그냥 좀 띄우자. 자, 0.24 상승 코스피 퍼센트. 코스닥 0.41% 상승. 오늘 처지면 안 돼요. 진짜 오늘 처지지 말자. 인간적으로 강하게 그냥 쫙 당겨버려 그냥. 그래야 돼요. 자, 내일이 말일이거든요. 윈도 드레싱 임박했습니다. 윈도 드레싱 뭔지 아시죠? 기관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펀드들 수익률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 하루 남기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로 더 쳐져버리면 곤란하고, 일단은 외국인, 양대 시장 65억 4억 규모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로 342계약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환 출발. 자, 추가 상승해야 돼요. 추가 상승해야 됩니다. 전부 빨갛습니다. 포트폴리오 8개인데 전부 빨개. 그죠? 와우! 신세계 3.7! 예야! 일진다의 2.4! 여러분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다 가는 권역에 갖고 있어요. 뭐? 주도업종군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도업종군으로. 그죠? 주도업종군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돼. 조금만. 그죠? 시장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시장 연동되는
시장이 연동되는 종목들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위닉스.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닉스 여기 안 보이네, 지금. 야. 셀트리온 양호요. 그렇다면. 자, JYP. JYP. 보고 위닉스 더 중요해 사실은. 아니 커피님은 맨날 먹어요. 예? 일진 다이아도 8% 먹었습니다. 참 아유 그게 잘하는 건데 욕심 좀 부렸어요. 요새 욕심 부리면 아니 채수도 안 받고 그래야죠. 채수를 못 받아요. 12% 먹고 있었는데, 한 번쯤 더 가지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안 가요, 안 가. 그러나, 기다려 볼 겁니다. 아이, 너무 많아, 종목이. 자, 위닉스도 사자마자 갑니다. 자, IT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면서요. 상승 견인 하는 것 같고요. 자동차 강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침에. 그죠? 그리고 또 뭐가 강하다 그랬습니까? 화장품 면세점 강하다 했지 않습니까? 날라가요, 이쪽.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바이오, 셀트리온도 있고, 그죠? 유한양행도 있고, 그죠? 수소차.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올라가는 거. 그죠? 엔터 이거 뭐 상관없어요. 미세먼지 요쪽 꿈틀꿈틀 하고 있죠. 그죠? 들어갔어요 일단. 자 일단 시장 예측도 안 틀렸어. 오늘 올라갈 수 있는 권역이라고 금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침 동시에 갖고 보기 전에, 그죠? 올라갈 수 있는 권역이다. 15일에 7일 조정 받았으니까 오늘 올라갈 수 있는 권역이다. 근데 좀 강하게 가야 돼요. 그거 뭐 맞았다 틀렸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소송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온지 몰라서 지금 못 들어온 겁니까? 무료 채팅방에. 자, 아, 수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수급이 시원찮아요. 이러면 곤란한데. 응? 오늘 강하게 가야 돼요. 오늘 진짜 강하게 가야 돼, 오늘. 일단 IT 전기전자 쪽으로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도 1.2% 오르고 있죠. 와, 종목 제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본적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온지 모른다. 다시 한번더 안내 드릴게. 선생님, 열심히 하시려니까 도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방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유료방도 있어요. 무료방에서 경험해보시고, 더 타이트한, 리딩 받고 싶다 하면 유료방 들어오시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동영상, 여기, 실시간 채팅 있죠?
지금 방송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채팅 있죠? 지금 나오고 있죠? 방송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채팅 있죠? 지금 나오고 있죠? 방송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채팅 있죠? 잠깐만요. 지금 나오고 있죠? 방송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나오고 있죠? 방송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 여기 가입 문의하세요. 카카오톡 1:1 여기 누르면 돼. 여기 보이시죠? 가입 문의하세요 해놓은 거 여기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요. 나중에 핸드폰으로 여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신청하세요. 비밀번호 걸어놨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지금 채팅방 인원들 아닙니까? 그죠? 닥터가 이렇게 친절한 남자예요. 전화까지 받아서 친절하게 뭐냐면 문자로 사진 다 찍어 보내주고 그럽니다. 닥터K는 성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얄팍한 놈 아닙니다. 자, 신세계 갑니다. 힐링님! 그죠? 신세계 가. 신세계만 가는 거 아니고. 다 가고 있어, 거의. 그죠? 아홉 개 갖고 있는데 다 가는 거, 다 간 적 있다 없다. 아홉 개 갖고 있는데 다 간 적 있다 없다. 야. 시장이 뭐 1% 2% 날랐습니까? 0.3 오르고 있어요. 0.3. 왜 그렇다? 주도업종군에 들어가서 그렇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도업종. 자, IT 전기전작, 하이닉스, SDI, 면세점, 신세계.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유한양행, 탄탄한 유한양행, 셀트리온.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JYP, 공기청정. 5G 수소차 너무 많이 들어갔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작전을 좀 바꿔서 그래요. 세네 개밖에 안 갖고 가거든요. 근데 좋아 보이니까 무조건 다 사라 그랬어 이번에는. 왜? 아니 그죠? 압축한다고 좋아 보이는 거 그냥 패스한 적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날라간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날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뿌려봤습니다. 벌게요. 나머지나 오늘은 이 상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정 그죠? 이거 다 뻘게 일단 푸른 거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야 이거는 좋은 거거든요. 남북 경협 하나 맛이 가네. 아이고 참 남북 경협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북 경협 당분간 안 해요 그랬습니다. 왜? 그 뻔하거든요. 남북경협 이거 뭐 끝내주는 소식 넣기 텄어요. 제가 보기에 언제까지? 중간에 뭐 잠깐 넣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트럼프가 내년에 맞추고 있어요. 초점을 내년에. 그리고 쉽게 자기들이 그래 제재 다 풀어줄게 너 제발 비핵화 발음도 안 돼 비핵화 해라 이렇게 안 해요. 리비아 이쪽 베네수엘라 이쪽 그죠? 어저께 제가 방송을 좀 들었는데요. 리비아가 아프리카 쪽이대요. 참 무식했습니다. 중동 쪽으로 알았는데 그쪽에 예전에는 반군 취급하던 쪽으로 지금 밀어준답니다. 무엇이냐? 미국에 이득이 되면 그죠? 반군이고 나발이고 자국의 상황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슬슬 견제는 할지 몰라도 그리고 살짝 달랠지 몰라도 파격적인 조건으로 미국이 내놓을리 만무하다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별로라 생각합니다. 자 IT 전기전자 그럼 어디가 강한데 반복합니다. IT 전기전자 자동차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그죠? 휴대폰 부품 이쪽으로 강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강한데 수소차 이것은 이제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권력이지 제약바이오도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다 일단. 5G 이런 건 괜찮아요. 자 테마들 꼭대기에 있는 거 폐기물 이런 거 돼지 콜레라 이런 거 꼭대기에 잘못 물리면 큰일 나요. 항공 관련해가지고 그죠? 꼭대기 물리 계신 분들 있죠? 큰일 납니다. 꼭대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모레퍼스픽 고점 부위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면 얼마 갖고 계십니까? 뭐다?
고점 부위. 어? 근데 좀 처졌죠? 야, 3% 빠져. 일단 패스입니다. 너무 세게 빠집니다.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너무 세게 빠지니까 일단 패스. 잘 끊고 나왔지, 그죠? 추가 들어갔던 분이 있거든.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안 끊었으면 추가를 더 두드려 맞았어요. 아무리 퍼스픽 좀 더 기다리십시오.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할 수도 있으나 좀 그래요. 그리고 밑으로 처지면 오히려 20만원 초반권으로 처지면 오히려 관심 가질 겁니다. 저도 관심 있어요.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기관 외국인, 아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신세계 3% 오르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유한양행 0.2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 일진다이아 1.8 오르고 있고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고 삼성 SDI 야 이거 딱 퍼펙트예요. 그죠? 무료방에도 날려드렸습니다. 분명히 무료방에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날려드리죠. 관심 가지십시오. 그죠? SDI도 분명히 말씀드렸어. 신세계도 말씀드렸고 다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모양 다 만들어놨습니다. 올라가면 돼요. 하이닉스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일단 양호한 출발입니다. 양호한데 21만원권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돼요. 깨면 20만 5천원권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들어간 겁니다. 밀리면 20만 5천원권은 잘 안 깰 가능성 높아요. 추가 매수할 겁니다. 추가 매수인데 깨지면 비중 축소합니다. 이야, 사자마자 비중 축소한다고? 네, 그걸 잘해야 돼요. 샀는데 기준이 뭐였다? 20일, 60일 지지할 것 같아서 추가 매수 들어갔는데 깨진 뭐 기준이 깨졌죠? 비중 줄여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타죠? 다시 삽니다. 그렇게 한 매매가 앞전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권 먹어냅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해서 문제지. 그러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램시마, 그죠? 최근에 좀 이슈 있고 저가 메리트 좀 발동되는 것 같습니다. 자, YSR 5G가 한번 보자. 어? 전체적으로 5G 볼게요. 갈 수 있어요. 자, 엔터 이거 그냥 냅둡니다. 냅둬요. 일부 물량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 공기청정 기다리고 기다리던 권역 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승부 걸어봅니다. 공기청정 자, 쉽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또 약간 조정받는데 최고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전일 저점 권역 정도는 지켜야 되고요. 좋기로는 오늘 여기 2183 여기 정도는 안 깨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등해야 돼요. 참 쉽진 않습니다. 왜? 이평선을 위에 딱 누르고 있습니다. 20일, 60일, 5일, 240일, 이평선 120일 하나 밑에 받쳐놓고 위에 다 있습니다. 그럼 뭐다? 저항, 그죠? 자, 코스닥은 비실비실 하고 있어요, 현재.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취소,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매도세 나오던 것 걷어드리면서 일단 받쳐주고 있고요. 아, 최근에 참 등락이 심해요. 자, IT 전기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강해요. 그죠? 야, 폴더블폰 그 이슈 있는데도 참 삼성전자가 강하긴 강합니다. 현대차, 자동차도 강해요. 현대차 조금 빨리 던진 게 좀 아쉬워요. 13만원대 던졌거든요. 좀 아쉬워요. 11만 9천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한 8% 9% 먹었지 않습니까? 뭐 상관없는데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 조금 흔들린다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버텼더니 이번에 더 버틴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그건 빠져요. 그러니까 짜증 연락이 나죠. 야, 참 운이 안 받쳐도 그렇게 안 받칩니까? 마이너스 아닙니다. 쭉쭉쭉쭉 더 가기를 바랬는데 좀 아쉽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역들 유독 강합니다. 가지고 있는 권역들. 아까 보니까 5G 벌 같은데 어디 갔냐? 5G 벌게요. 와이솔 갖고 있습니다. 와이솔. 야, KMW 이게 대장인데 이거 못 따라가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수소차 벌게요. 가지고 있는 거 벌게요. 그냥. 그죠? 남북경협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게임. 아유, 됐습니다. 그건 패스합시다. 잠깐 지켜봅니다. 자, 시장이 지지권인데 여기 고점 부위 아닙니까? 갭으로 여기 돌파 시도 나왔고 여기서 멈추고 조정 멈추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강하게 가야 됩니다. 2190 정도 가줘야 되고요. 746 강하게 가주면 양호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오늘 아침부터 매수세 좀 들어와요. 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외국계 펀드가 아시아권으로 투자를 한다. 자, 비교적 대한민국이 저평가된 건 맞거든요. 자, 물론
주력 업종이던 반도체, 전기전자, 가전,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이 두각을 나타내던 업종군이 조금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저가 메리트도 발동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판단하는 이유가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제가 생각해요. 왜? 사두르고 있고 좀처럼 안 줄이고 시장이 그리 흔들흔들하는데 여기를 패대기를 치면서 2천억 3천억 막 패대기를 치야 정상이거든요. 누가 패대기를 쳤다? 기관이 패대기를 쳤어요. 그런데 종가 인근 가가지고 마이너스권에서도 외국 기관 던지는 거 외국인 받아주는 행태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것은 외국인은 현재 떠나고 싶은 생각 없다. 대한민국 그냥 팔고 떠나고 싶은 생각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맞으면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는 것들 그죠? 강한 상승 넣으면서 양호한 흐름 되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막 사들어올 때 기관도 이제 매도하던 거 멈추고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 위로 터지는 겁니다. 그거 넣어야 돼요. 자, 신세계 모양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죠? 단기 고점 부위라서 조금 주춤. 그죠? 장대 양봉 박았습니다. 양호. 약간 밀려도 다시 재상승 충분히 하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주력이기 때문에 안 던져요. 여기 주도주입니다. 안 던집니다. 유한 양행이 조금 쳐졌어요. 그죠? 이거 빨리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일진 다이아도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세 넣어야 되는데 좀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SDI는 딱 모양 좋게 받치고 가고 있습니다. 양호. 하이닉스도 좀처럼 안 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위로 여기 고점까지 82,000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듭니다. 셀트리온도 양호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넣으면 땡큐. 그죠? 자, 와이솔 반등시도 넣고 있고요. JIP 그냥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다 양호. 자,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해서 잘 안 보이나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갭 상승 출발, 추가 상승 밀렸으나 지지권에 지지하고 다시 올라타고 있는데 누가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 선물 324계약 매수하면서 장 초반에 거의 500계약 이상 던지면서 지금 밑으로 잠깐 주춤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800계약 이상 환매수하면서 다시 걷어들이면서 위로 땡기고 있습니다. 양호.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소폭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그렇다면 뭘 체크해야 된다? 기관은 오늘도 던질 모양인데요. 보니까 그죠? 외국인이 기관 매도하는 거 강하게 받아주든지 그죠? 아니면 기관이 매도세 크게 안 넣어든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고 기관이 같이 쌍끌이 매수 들어와주면 벨이 굿입니다. 그럼 위로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추가로 매수세 늘어나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셀트리온 추가 매수 일단 성공입니다. 소폭입니다만 안 쳐질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안 쳐질 것 같아서 애초에 22만원 인근 넘어갈 때 22만원권 정도 청산하자 의견 드렸습니다. 어디? 여기 딱 무너질 때 22만원 던집시다. 22만 그 전에 던질까요? 암만 이야기해도 끌고 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던져. 22만 딱 깨지니까 던져 하고 난 이후로 빠집니다. 쭉 빠지고 21만원권 오면 관심있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21만 2천원 지금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요. 그죠? 크게 나쁘지 않아요. 정훈이 반가. 여기 121 지지 일단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쳐져도 추가 매수
가능한 권역이 됐습니다. 20만 5천원. 그거 깨지면 문제 있습니다. 그거 깨지면 비중 축소할 겁니다. 다시 올라타면 다시 느립니다. 그 전략 드렸어요. 자, 참고하십시오. 자, 셀트리온 강성 주주 엔드 셀트리온 사랑하신 여러분들, 닥터K는 셀트리온에 대한 개인적으로 억하심정 없다 그랬습니다. 매수 포인트 나오면 매수하자 그러고 매도 포인트 나오면 매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 잘 내고 만약에 매도 차익 실현했다, 그 다음에 100주로 매도했다 칩시다. 100주 중에 30주 매도했다 칩시다. 70주 가지고 계시죠. 다음에 매수할 때 한 번에 말고 35주 매수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물량 늘어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가도 조금 낮아질 겁니다. 챙기는 건 챙기고 물량 늘어나고 늘어가고, 물론 저기 밑에서 잡은 분은 평균 단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거, 그죠? 왜? 위에서 챙겨 먹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매매입니다. 곰곰이 방송들 한번 돌려보시고 그 전략들, 매매했던 포인트들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싫어요 많이 눌러져 있던데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포트폴리오 뭐 비교적 양호하니까 뭐 큰 무리 없습니다. 프로그램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270억 규모. 일단 양호 코스닥 매도 넣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무료방에 날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료방 많이 가보셨죠? 이런 거 날려주는 무료방 있던가요? 없을 겁니다.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방송 딱 수도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배워볼게요. 실력 있다 생각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공짜로 알려준다는데, 그죠? 공부하면 되죠, 그죠? 다음 전략. 가지고 있던 종목들, 그죠? 가지고 있던 종목들 홀딩 좀 하다가 최약세부터 끊어나갈 겁니다. 최약세부터. 좀 다르죠? 먹었던 거 챙기고, 먹었던 거 챙기고, 약세에다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타기 내지는 추가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죠. 반대입니다, 반대. 약세 끊어내고, 강한 종목들 눌려줄 때 눌림목에 실어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운영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지금도 고민 좀 하고 있는 거 있어요. JYP 저거 끊어버리고, 셀트리온 더 실을까 생각 중인데, 셀트리온 아직까지 조금 그만 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은 현재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조금 비실거리고 있어요. 뭐
근데 물량을 서너 번 나눠서 사겠다 생각하시면 첫 번째 물량, 예를 들어서 비중을 한 종목에 30% 넘기면 안 좋아요. 그죠? 지금 비교적 주력으로는 20%씩 막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10%, 5%씩 들어가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력은 상단에 있어, 상단에. 나머지는 사이드에, 사이드. 그러면 30%를 산다면 셀트리온을 300만 원이다 칩시다. 1000만 원 운용한다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사는 게 기본인데 지금 조금 시원찮아요. 분봉이. 약간 올라타는 거딱 보이면 원래 100만 원 사야 되는데 100만 원 말고 50만 원 사 들어가는 건 문제 없어요. 그죠? 진단 배팅이라 그러죠. 그리고 21만 2천을 확실히 안정적으로 딱 지지한다 싶으면 50만 더 투자하면 10%딱 1차 물량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밑으로 처지면 20만 5천원권 오면 두 번째 물량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천원 차이니까 3,500, 2,800, 20만 8천원, 20만 8,500원 정도 상황 되죠? 그죠? 20만 8,500원은 여기 권역 정도입니다. 여기. 그죠? 만약에 샀는데 밀린다. 여기 한번더 사고, 밀리면 줄여 나가야 되고요. 20만 8,500원 여기 평균 단가 되기 때문에 한번 반등 나오면 그냥 플러스예요. 그것은 물타기가 아닙니다. 왜? 상승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지지되는 이평선 구간에서 사는 거는 물타기 아닙니다. 언제 물타기다? 여기서 샀는데 밑으로 개 꼬꾸라져요. 여기서 추가 물타기입니다.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추가 매수.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물타기. 물타기는 하시면 안 돼요. 야, 외국인이 선물 더 땡겨주고 있어요. Thank you, bro. 야, 기관 뭐 하고 있냐? 야, 진짜. 이 기관 안에는 연기금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한번 봅시다. 잘하고 있는지. 국민연금 좀 받쳐주네. 봐줄게. 와, 금융 투자, 투신 이거 다 펀드 쪽 아니겠습니까? 펀드 쪽, 그죠? 아휴, 참. 물론 고유 계정도 있고, 그죠? 법인 자금들 있고 뭐다 있겠습니다만 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고점 단기 오늘 전고점 돌파 신호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닥은 비실비실해요. 이제 선물 막 땡기고 있습니다. 땡큐. 푸드옵션 뭐 11억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는데요. 여기를 30억, 50억으로 오늘 포기 안 하고 던지죠? 아, 계속 사 들어가죠? 땡큐입니다. 주식상처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좌지우지하고 있죠? 패니까 빠지고 땡기니까 올라갑니다. 맞아요. 주식상처 탈출 팁 12. 우리나라 주식시장. 풋옵션 개인이 많이 사면 안 빠져요. 일단 사고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그것도 안 틀려요. 근데 이거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잘 체크하시다 보면 30억도 사고 50억, 100억 막 사는 적 있어요. 풋옵션. 그러면 잘안 빠집니다. 그렇게 사면. 풋옵션. 개인이 사면 지수가 내려가야 수익 나요. 개인이 수익 나면 누가 손해본 줄 알아요? 기관 외국인. 그럼 기관 외국인 손해 나면서 개인한테, 아, 그래, 알았어. 지수 빠졌으니까 잘했어. 하면서 돈줄것 같아요. 땡겨 올립니다. 하루 이틀 본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그런 케이스 나오면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 그죠? 다음 주 목요일 맞죠? 잠깐만요. 다음 주 목요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옵션 만기 권역에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많이 쏠리는지, 누가? 개인이 많이 쏠리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개인이 콜 옵션 많이 사면 지수 올라갈까요? 잘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풋 옵션 막 사고 있는데
개인이 풋옵션 계속 30억, 50억 막 들이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일진다야 왜 이래 약해. 아니, 다른 수소차는 괜찮거든요. 지금 옆에 보고 있거든요. 다른 수소차 괜찮은데 혼자 지금 등락이 좀 있어. 쉽게 말하면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방이. 그죠? 올라가겠다. 올라오지 마. 공방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소차가 지금 오늘 빨갛단 말이죠. 그죠? 5G도 빨개요. KMW, 이게 너무 아까워요, 예전에. 그죠? 그러나, 와이솔도 힘내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자, 면세점 개통으로 강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신세계 들고 갈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했는데, 아직 그만 해요. 오히려 좀더 처지면, 반등 나오는 거 노릴 겁니다. 오히려 좀더 처지면. 그리고 그 위에 60일 이평선 거기 저항권까지만 목표치 딱 노릴 겁니다. 야, 이거 봐봐. 자동차 진짜 강해. 야, 여기 상단에 딱 올려놓은 거 보셨죠?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당기 고점이거든요. 안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면 물려요. 비교적 양호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상황 양호니까 약간 마음 편하게 그냥 관망 가지고 계신 거잘 컨트롤하면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셀트리온 대번 반드시도 나오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물량 실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살 건데, 100만 원 사기를 원하는데, 50만 원살수 있어요. 첫 번째 매수 샷! 외국에도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제 와이피 진짜 힘없네. 우리 채팅방에 정나무 선수라고 있는데 이때까지 2년 가까이 오면서 한번딱 깨졌거든요. 한 번. 거의 불패였어요. 셀트리온 매수 가능하다고 날렸더니 넵, 바로 매수합니다. 딱 이렇게 날라왔어요. 아이.
저 친구가 풀빵 때려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20% 먹은 친구예요. 닥터케이가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요. 그래, 55만 원 간다가 20% 먹은 친구입니다. 야, 신화적인, 그죠? 무패가다가 한번딱 깨졌어요. 현대건설, 야,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회사에 안 좋은 이슈 있고 하면 다 패스하십시오.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채팅방에 뭐라고 날렸는가 하면요, 오늘 반등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홀딩한다 그럽니다. 웬만하면 홀딩할 거예요. 자, 위닉스 꿈틀꿈틀 하고 있고요. JYP 하고, 그죠? 유한양행이 조금 비실거리고, 일진다야, 이거는 먹었던 거 토하니까 좀 짜증나는데, 나머지 별 무리 없습니다. 다 홀딩입니다. 시장 반등권역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반등권역이라고. 아침에, 야, 시장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다 던지라.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 안 했죠. 닥터케이는 전량 매도 사인 네 번이나 드렸어요. 예전에 시장 낙폭 다 피해갔습니다. 방송들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는 커피님이 아마 산증인일걸? 100%, 현금 100%, 현금 100%, 현금 100%하고 나서 4 하면 올라가고, 그죠? 현금 100%, 현금 100% 4번 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들고 간 사람 아니에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선물도 강보합, 약보합. 그러니까 무리 없고요, 현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까 못 봤으니까. 환율 밑으로 약간 처집니다. 양호.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그죠? 환율 밑으로 약간 처지기 때문에 일단 양호. 자, 나중에 중국이 추가 하락 안 해야 되는데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중국이 추가 하락하면서 낙폭 키우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권에 들어와서 반등하고 있는데, 현재는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그리고 선물 1000개 가까이 사주면서, 시장을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기는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긴 한데 추세가 좀 전환되는 것 같으니까 횟가닥 바꿔서 매수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만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셀트리온 마지막으로 체크하자면 21만 원권대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물량 들어갔다. 나중에 탄탄하게 받치는 모습 더 보이면 자, 30% 사들어갈 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5% 들어갔으니까 안 처지고 잘 버티내면 5% 더 추가 정도는 가능하다. 그럼 10% 물량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처질 때 20만 5천 원만 안 깨면 더 홀딩할 거다.
20만 5천은 깨지면 물량 축소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가동한다. 말씀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참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40분 종목 상담 기법 강의합니다. 일요일도 하고요. 일요일 전일은 일정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진짜 오래간만에 결방했습니다. 일요일.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그리고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케이 공식 후원 가능하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안인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